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를 부정부터 어쩌고 하는데 그거 계속 찍다 보면 자기 발등이 피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모셔야 될 사람한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습니다. 아, 오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야 이게 회견의 취지에 맞긴 한데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기자 간담회를 타러 갖기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에 관한 논쟁 또는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전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이제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도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상대의 실패를 끌어내기 위해서 손님 실수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정치를 이제는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개인적 손익 이해타산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회견문에 핵심적인 키워드 역시 책임입니다. 제가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개인적 안위나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 제가 만든 결과에 대해서 행동으로 책임지겠다. 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또 제가 어제 밤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썼는데 새벽에 쓰는 바람에 약간의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하되 협력하고 결과를 수용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국민의 축제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이 대안까지 시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걸어갈까요? 네, 걸어가면서 혹시 실수로 떨어져 있는 휴지도 좀 줍고 일단
저로서는 인천 대양 구민 이제 내일부터 될 텐데 죄송하게도 우리 대양 구민 여러분과 인사도 나눌 겸 시장에 가서 여러분 장도 많이 좀 봐주시고 온 김에 뭐 넘어진 김에 자다간다고 쉬어간다고 온 김에 시장 가서 점심도 먹고 또 장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양을 정치 경제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양 구민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도 바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우회적인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의 정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지역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우리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잘 못 켜시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여튼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그렇게 선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새롭게 나섭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저와 미래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헛된 말잔치와 약속들,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자라기 경쟁이 이루어지는 실용 민생 정치로 바꾸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것을 감내하면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 정치는 오로지 국민만을 향해야 하고 천금보다 귀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았지만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자라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이방 지방선거에 참여하실 국민 여러분,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그의 동료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재명이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입법과 국정감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 실용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면서 지방정부를 바꿔왔듯이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해냈던 것처럼
이재명의 동료들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제게 계양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계양을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계양을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1번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100만 평에 이르는 계양지구를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테크노밸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재명의 장기인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 중심 제2판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계양은 송영길이라는 출중한 정치인을 키우고 배출해 주셨습니다. 그 큰 정치인 송영길을 품고 키워주셨듯이 저 이재명을 따뜻하게 안고 품고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오늘 미리 정해진 부처님 오신 날에 어버이날까지 겹쳐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오신다고 제게 전화해 주셨습니다. 일은 열심히 잘하고 성과도 많지 않습니까? 지방살림은 그야말로 살림일 뿐이고 정치보다는 행정이 더 중요한데, 심판이니 정치니 내 편 네 편 가리다가 내 살림 망가지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남춘 우리 후보님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구청장 후보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후보님들, 군수 후보님도 계시죠? 저희가 인천에서부터 확실하게 이겨서 천국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기자회견은 남겨야 하지, 아, 끝났는데. 자,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인천에서 인천시장으로 와라 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천시장이 영범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 오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 시민들께서 저희 트위터에 자꾸 인천시장으로 오세요, 성남은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인천 엉망이니까 인천 와서 시장해주세요 자꾸 그러길래 제가 싫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지금
인천의 유모시장이 저렇게 엉망을 하고 있는데 그 망가졌다고 저거 성남시 버리고 인천 오라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랬거든요. 2014년 9월달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시장을 너무 엉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서 누가 성남에서 인천을 간다고 슬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유종복 시장 같은 있는 인천에 가면 힘드실 텐데 그냥 가지 말고 놀러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천을 폄하했다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때 그분이 역시 시민들의 평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국 꼴찌하고 있더만요. 그죠? 거기 뭐 30몇%인가? 제가 경기도시장 처음 했을 때 29.몇%였는데 제가 3년 되고 나니까 70%, 60%. 근데 창피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옆으로 샜는데 우리 박남준 시장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막 들보가 유명한데 네? 남의 눈에 티끌 차려가지고 막 손가락 찍어 온몸이 막 부정부패로 막 대장동에서 해먹고 동지로에서 해먹고 오동봉에서 해먹고 부산 LCT에서 해먹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 도둑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다 튕겨서 머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습니까? 그리고 옆집이 뭐 하면 뭘 하다가도 조용해야 되는데 일부러 저렇게 쫓아와서 방해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선량한 국민은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한테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반하장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옆에 몇 사람이 속아주니까 온 국민이 속는 줄 알고 실업자도 없이 거짓말하고 그래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집단 지성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를 부정부패 어쩌고 하던데 그거 계속 찍다 보면 자기 발등이 피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될 사람한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명 610년 인천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은 바로 인천의 자부심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체감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더 자부심 넘치는 인천 그리고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인천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인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도구입니다.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로 유능한 일꾼으로 저의 이재명과 제 동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